미리 보는 조선일보입니다. 통합진보당 부정경선 사건에 대해 광주지법이 선거의 4대 원칙을 재확인하면서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이 같은 사건에 대해서 당내 경선은 선거 4대 원칙 준수의 의무가 없다면서 무죄를 선고해서 편향 판결 논란이 인지 열흘 만에 판결이 뒤집어진 겁니다. 당시 서울지법은 보도자료를 내고 선거 4대 원칙의 한계에 대해서 처음으로 기준을 제시한 판결이라며 스스로 의미를 부여했었는데요. 이에 대해서 한 고법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1심 법원에 불과한 서울지법이 판결 기준 제시 운운하면서 마치 대법원인 양 행세하더니 열흘 만에 반대 결과가 나와서 스스로 웃음거리가 됐다고 비판했습니다. 네, 법원이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여성 응시자에게 성희롱과 성추행을 한 시험관에 대한 파면 결정을 취소하면서 판결문에 응시자의 긴장을 풀어주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시험관은 시험 도중에 주차 방법을 알려주면서 허벅지를 만지는 성추행을 하고 시험에 합격한 뒤 만나면 성관계를 갖겠냐며 성희롱 발언을 했습니다. 이어서 이세기 전 통일원 장관이 나옵니다.